안녕하세요. 울산에 있는 백화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보고 막 달린다. 젊으시니까 그런가? 참 저돌적이죠. 시험운은 3, 4월, 7, 8월, 9, 10월 뭐 다 괜찮으나 인간 수가 사납다. 뭐 5, 6월, 7, 8월에 사거수나 12수, 구설수가 조금 비치는 듯합니다. 이분들은 연구진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의대, 뭐 과기대 연구진들 꾸준하게 하신 분들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예요. 조금 참을성과 침착함, 여린 마음을 가지신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역시 용띠분들 욕심이 많습니다. 올해는 참고 기다렸던 일, 소망하시던 일을 이뤄라 하시거든요. 예를 들면 자녀가 없으신 분들, 뭐 시험, 결혼, 직장을 기다리고 바랬던 분들, 좋은 소식을 바랄 수 있는 해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이분들 역시도 욕심 많고 포부도 있지만 작년까지는 기회가 잘 잡히지가 않으셨나 봐요. 애를 쓴 만큼 그렇게 잘 성과를 이루지를 못했다. 하지만 올해는 원하는 바를 이뤄보자, 시작해보자 하고 도약점을 찍을 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. 개인의 도움과 금전, 사업,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생겨야 했던 길이 열리고 제시가 생기고. 하지만 잘 들으세요. 결말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. 과욕과 경영 부실, 고집 아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으세요.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구설 시비수가 있어요. 그러한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올해 분명히 대박운은 분명합니다. 이제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면 주변 또 둘러보시고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한번 가보자. 일을 할 때는 투자가 적기예요. 주식, 부동산, 창업 지켜보고 관리 쪽으로 간다는 거죠. 직장에서 두터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.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해운입니다. 전체적으로 용띠분들 투자 창업 올해 적기이며 기인의 도움도 바랄 수 있습니다. 다만 넓은 인간관계와 아량을 베푼다면 더할 나위 없이 대박을 꿈꿀 수 있는 때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